대작 관행에 관한 법적 쟁점들 시작할게. 저작권법은 소설, 그림, 음악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저작권법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설명 방법, 뭐니? 정의지. 정의가 사용되어 있고, 자,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들의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야. 그런데 저작물의 실제 창작자와 외부의 저작자로 알려진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 실제 창작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의 저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 자, 의문 제기하지. 의문 제기로 화제. 이야기하려는 거, 자, 이야기하려는 게 뭐니? 대작 관행에 관한 법적 쟁점들이지. 그걸 의문의 제기로 제시해주고 있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이러한 법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이제 대작에 관한 예시야. 유명 화가가 그렸다고 알려졌던 그림들이 실은 무명 화가의 손을 빌린 것이라든지 크게 인기를 끈 가요의 실제 작곡가가 따로 있다든지 정치인이나 기업가의 자서전을 대신 써주는 작가가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 여기까지가 자, 대작에 대한 예시를 나열해주고 있고 문화예술계나 출판계 등의 대작 관행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대작이란 자, 무엇이란 이거 뭐라고? 정의지. 대작 작가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의뢰인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공포도 의뢰인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까지 정의. 자, 대작이 뭘까요? 의뢰인이 일정한 대가를 주고요. 자, 맡기는 거야. 그래서 저작물을 작성하고 공표는 뭐니? 발표하는 거,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거. 자,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누구? 돈을 준 의뢰인, 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 이게 대작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지. 의뢰인과 대작 작가가 대작 행위에 대해 체결한 합의가 그 바탕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자, 서로 약속을 하고 돈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로 너가 이 글을 써주고 내 이름으로 발표해줘. 이게 대작이지, 그지? 의뢰인과 대작 작가가 대작 행위에 대해 체결한 합의가 그 바탕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자, 그런데 이러한 대작 관행은 일반인들의 보편적 법 감정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넘어 자, 이런 대작 관행은 보편적 법 감정에 자, 그냥 이거 안 맞지 않아? 이 정도 그걸 넘어서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인 쟁점들을 안고 있다. 요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냐면 그거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걸 넘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면서 자 뭐하니 법적 쟁점들 얘기하겠지 그지?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는가 그 밑에 글에서 나오겠지. 그럼 요 부분은 다음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 그러면 법적인 쟁점들을 밑에서부터 얘기하겠다. 자, 여기 1문단이야. 우리 1문단 정리하고 가자. 자, 뒤로 넘겨가지고 전체 주제 볼게. 대작의 법적 책임 여부에 관한 관련되는
주요 쟁점들. 자, 첫 번째, 저작권법과 대작의 개념 및 대작 관행이 나왔는데, 소설, 그림, 음악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이게 뭐니? 저작권법이지. 대작 작가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의뢰인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 그 공표도 의뢰인 명의로 하는 것. 요게 대작의 정의지, 그지? 요 두 개의 사용 방법은 정의가 사용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나와볼게. 첫 번째 이제 법적 쟁점이 뭐냐면, 저작 권법상의 창작자 원칙이 첫 번째 이제 법적 쟁점이야. 첫 번째 법적 쟁점은 창작자 원칙.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걸 창작자 원칙이라고 천명 밝히고 있는 거야. 이는 해당 저작물의 내용인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자만이 저작자의 지위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의미. 자, 다 됐고요. 뭐냐면 뭐 딴 거 다 돈을 주고 받았던 뭐가 다 됐고 실제 만든 사람이 저작자라는 거야. 이게 창작자 원칙이야. 따라서 대작의 경우에 의뢰인은 저작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으며 의뢰인은 저작자지 안 돼요.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단순히 창작을 보조하는 행위. 자, 아이디어 제공도 안 돼요. 소재를 내가 제공했다. 아, 이런 것 좀 써보면 어때? 이런 내용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돼요. 자, 창작 보조, 옆에 보조하는 거 안 돼요. 창작에 필요한 자본, 돈 되는 거, 그리고 시설 제공하는 거, 이거 다 안 돼요. 자, 이래도 저작자지 없습니다. 반면, 작품에 대하여 의뢰인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 되려고 하면, 의뢰인이 창작자가 되려고 그러면, 저작자가 되려고 그러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거야. 대작 작가는 그냥 기계적인 대작 업무만 수행하는 데 진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자, 너 이거 이렇게 줄거 옆으로 줄거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저거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쓰는 거야. 이런 경우에만 얘는 대작자고 야, 의뢰인이 저작자가 되는 거야. 이를 아이디어 표현 2분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이디어는 누가 한 거야? 의뢰인이 낸 거지. 그리고 의뢰인 표현은 누구 한 거야? 얘는 자, 대작 업무를 한 사람 한 거지. 대작자가 한 거지. 그지? 이걸 아이디어 낸 사람 따로 있고 진짜 기계적인 업무만 수행한 사람 따로 있고 이래서 아이디어 표현 2분 원칙이라 하는데 이 원칙은 비록 명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서 판례상 요거는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내용이야. 이 문단 정리해 볼게. 자, 창작자 원칙과 아이디어 표현 2분 원칙인데 자, 창작자 원칙은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직접 한 사람만 인정한다는 거야. 아이디어 소재 제공 안 되고요. 창작을 보조한 것도 안 되고요. 자본과 시설 제공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저작자지 없습니다. 지 없고요. 자, 대작 인정 안 됩니다. 그 대작 한 사람이 뭐가 된다고? 저작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디어 표현 2부는 지옥에 들어 어떻게 되는 거지? 대조가 되는 거지, 그지? 의뢰인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대작자는 뭐만 해야 돼? 기계적인 대작 업무만 해야 돼. 기계적인 대작 업무. 줄거라면 줄만 긋고 요런 것만 하는 거야. 명문화된 법 없어요. 없지만 판례상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이건 저작자, 의뢰인이 저작자 지 있고요. 자, 대작 인정. 이 사람은 진짜 대작 인정만 했네. 대작 대신 해준기만 했네. 됩니다. 자, 3문단 갈게요. 물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 창작하지 않은 자의 성명이 실제 창작하지 않는 자의 성명, 주로 의뢰인이겠지. 의뢰인의 성명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표시된 경우 저작권법 제8조 1항에 적용되어 이러한 허위 표시 저작자도 일단 저작자로 추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름이 벌써 발표되었으니까 책을 의뢰인 대작자 따로 있고요. 그 의뢰인 명의로 이름 저자로 이제 뭐 소설한 건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일단 그 이름이 된 사람, 이름을 그 올린 사람, 그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될 수는 있어. 그러나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저작자로 추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람이 저작자인가 보다 이렇게 추정되는 것,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번복할 수 있대요.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 대작을 하여 타인, 즉 허위 표시 저작자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을 성낙한 창작자라 하더라도, 돈 받고, 그래, 너 이름으로, 그래, 그거 발표해. 이렇게 했더라도, 허위 표시 저작자의 신뢰 관계가 금이 가거나, 자, 둘이, 나중에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렇게 금이 가거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심경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거야. 책을 한건 발표했어.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있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수익이 너무 많은 거야. 누구한테 가겠니? 저작권자한테 가겠지, 그지? 근데 실제 지은 사람 나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좀돈좀 야, 나한테 그거 50%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생 까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열 받지. 그러면 원래 저작자는 나야. 이렇게 신경 변화를 일으키겠지. 그럴 경우에 이제 번복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 저작권자 아니에요. 제가 실제 내가 지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때 자기가 진정한 저작자라는 주장을 하고 손으로 직접 쓴 원고나 저작물의 작성에 관한 자기 이제 첫 번째 이제 번복할 수 있는 경우 번복 자 방법이 첫 번째 자 자기가 진정한 저작권이라는 주장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손으로 직접 쓴 원고나 저작물의 작성에 관한 메모처럼 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내가 저작자예요. 이렇게 하면 먹히겠니? 안 먹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창작자라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면 저작권의 지위를 회복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작권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도 할 수가 있어. 다만, 그렇지만, 이때 뭐 하겠니? 선배 돈 받은 거 있으면 돈 돌려줘야 되지. 뭐, 특히, 단, 이런 것들은, 특히, 다만, 단, 이런 말이 나오면, 자, 예외나, 아니면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잘 봐야겠지, 그치? 대작 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돌려주거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다음 문단 정리해보자. 허위표시 저작에 대한 추정 및그 번복인데 제8조 1항에 저작권법 제8조 1항 적용해가지고 의뢰인의 성명이 저작자로 허위표시되더라도 일단 저작자로 이 사람이 이름 올라간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되고요.
대작을 한 작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찾는 방법은 자신이 저작가라는 저작자라는 주장을 하고 또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되고 대작 작가가 저작자의 지위를 회복한다면 의뢰인에게 대가로 받은 금액 돌려줘야지 양아치도 아니고 그것까지 안 돌려주면 안 되겠지 그지? 그리고 손해 배상 책임도 자 일부 질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다음 문단 갈게. 대작과 관련된 두 번째 법적 쟁점은 자 두 번째 법적 쟁점은 창작자가 본인의 존재를 밝히는 것에 대한 권리인 성명표시권. 자 창작자가 이거 내가 했어야 하는 성명표시권에 관한 것인데 이게 이제 좀 모순된다는 거야. 의뢰인의 명의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은 대작 작가가 성명표시권을 포기하는 셈인데 자, 포기하는 거야. 내가 창작해놓고 딴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 그건 내 이름을 나 성명표시권을 포기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 법상 성명표시권은요 저작인권 중에 하나로서 일신전속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일신전속권이라는 게 밑에 보면요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거 나만 갖고 있는 거야. 그 주체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저작권법이 저작권 뭐야? 창작자만 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포기해야 다른 사람 준다는 것은 일신전속권을 포기한다는 거. 이게 저작 성명표시권은 포기할 수 없는 건데 포기해서 다른 사람 준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야. 이거는 쉽게 말해가지고는 내 이름을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 그게 인정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모순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국가다. 자, 실용적인 관점에서 위탁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폭넓게 인정하여 의뢰인이 바로 저작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명표시권의 표기까지 인정하기도 이렇게 하기도 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뭐 로고를 만든다든지 뭐 이제 이모티콘 뭐 같은 거 카카오 같은 거 이모티콘 만들면 그 사람들 누군가의 의뢰가 만들겠지 그지? 그게 뭐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뢰에서 만들겠지 그지? 그러면 그 회사가요 그게 이제 저작권자가 되는 거야. 저작권자가 되는 거야. 위탁 저작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 업무상 저작물 업무상 내가 우리 이모티콘이 필요하니까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저작권 그걸 누가 갖고 있어 회사가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른 일부 회사에서는 인정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가지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명표시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무상 저작물의 성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별도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현재와 다른 법을 제정하여야 된다는 거야. 현재와 다른 법을 제정해야 함.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작권자가 그 사람 이름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 왜? 일신전속권이라는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모순을 발생하는 거야. 다른 사람 주기도 하잖아. 그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좀 인정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법이 없어. 그래서 다시 입법 과정을 거쳐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다음 문단 정리해 볼게. 성명표시권 문제와 업무상 저작권 인정은요.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의뢰인의 명의로 표시하는 것은 대작 작가가 자신의 성명표시권을 포기하는 거야. 내 이름을 성명표시권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 성령 불신권은요, 자, 포기할 수 없는 일신 전소권에 해당한다 그랬지. 일식 전소권은 뭐야? 포기할 수 없는 권리야. 그래서 그게 서로 모순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뭐야? 성명표시권을 포기 가능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얘기했다. 끝으로, 대작이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자, 세 번째,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 거야. 그 누군가 누구겠어? 그 사람이 지원과 아니었어? 이거 일반인 우리가 그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저작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유명한 곡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 아주 유명한 가수가 만든 거야. 아, 그 가수가 만든 거였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수가 아니고 딴 사람이 있었어. 무명 작곡가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배신감이 느끼겠지. 그 누군가가 우리야. 자, 이런 관점에서 대작에 의한 허위 표시 저작자가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 허위표시 저작자가 사안에 따라서 그렇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전형적인 대작은 결국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공포하는 셈이므로 허위로 표시하고 그걸 알리는 거지, 그지? 성명표시권 침해하는 별개로, 그냥 이거로 별개로 저작권법상의 저작자 사칭 공포죄, 이거 엄청 큰 범죄처럼 느끼지, 그지? 이름이, 그러면 이름이 잘못된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주장도 있다. 저작자 사칭 공포죄의 규정은,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으로 표시하여 저작자가 아닌, 뭐, 보통 의뢰인이겠지, 그지? 그 사람 실명이 아니면 또 다른 이름으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판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법적인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야.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허위로 표시된 저작자의 명의를 신뢰한 우리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작곡가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같은 공중에 신용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을 수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성명권자의 성낙이 있더라도 당해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자, 내가 그 사람 그 가수 이름으로 그 가수가 작곡한 것처럼 내가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도 우리 대중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속았잖아.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문화 예술계나 출판계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은 대작 행위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 세 가지가 있었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에 이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쟁점, 지금 쟁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해가지고 법률안으로 정하든지 해야겠지, 그지? 마지막 거 정리해보자. 대작으로 인해 법익 침해와 대작 관련 논의의 필요성인데, 쟁점 3은요, 법익의 침해 가능성. 성명표시 침해권과 별도로, 뭐, 저작권상의 저작자 사칭 공표죄로 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랬지. 저작자 사칭 공표죄가 자될 수가 있는 거야. 저작자 사칭 공표죄 취지는요, 허위로 표시된 저작자의 명의를 신뢰한 일반 공중의 신용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을 수호한다는 거고, 성명권자의 성낙이 있더라도 이거는 죄는 성립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고 뒤에 뭐야? 이게
단답형 문제, 우리 내용 확인하는 문제니까 요걸 하면 또 내용 확인이 더잘 되지, 그지?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